한국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면 어떤 곳들이 떠오르시나요? 그 가운데 늘 꼴찌로 꼽히던 JYP 엔터테인먼트. 가수 박진영 씨가 설립해 B, 2PM, 미세이 등 굵직한 스타들을 키워내고 10년 전 원더걸스의 텔미를 앞세워 미국 진출까지 시도했지만 평가는 만년 3위. JYP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미국 현지 법인의 누적된 손실과 현지 레스토랑 경영 악화까지 겹쳐 5년간 적자에 허덕이다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JYP 엔터테인먼트가 요즘 아주 핫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기를 만든 건 지금 들리는 이 노래를 부른 그룹. 손가락으로 우는 모양을 표현한 춤으로 일본, 아시아 음원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걸그룹 트와이스입니다. 2015년 데뷔한 트와이스의 성공은 한류 걸그룹의 세대교체, 일본, 대만 등 전략적인 다국적 멤버 구성으로도 설명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아이돌 그룹들과 달리 데뷔곡을 박진영 씨가 만들지 않았다는 건데요. 총 프로듀서 아래로 캐스팅, 안무, 음악 제작과 레퍼토리를 만드는 A&R 파트까지 박진영 씨가 아닌 전문가 그룹을 통해 탄생시킨 대형 아이돌인 겁니다. 실제 트와이스의 주요 히트곡은 걸그룹 전문인 블랙아이드 필승이라는 작곡가 그룹이 참여해 다섯 번째 앨범까지 국내외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최근 데뷔한 스트레이키즈, 또 미국, 홍콩, 태국 출신 멤버로 구성된 보이그룹 갓세븐의 음원도 재조명받게 됐죠. 그 덕분에 한때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도 달라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만 540억 원, 게다가 최근에는 새 사옥을 지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JYP 엔터테인먼트의 달라진 위상은 주식시장에서도 확인됩니다. 트와이스가 데뷔하던 2015년 10월, SM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이던 주가는 앨범 판매와 해외 투어가 성공한 덕분에 쭉쭉 올라서 3만 원 선을 벌써 돌파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주가의 시가총액은 무려 1조 1천억 원. 블랙핑크, 아이콘 등으로 승승장구하던 YG는 물론 20년 넘게 한국 대표 연예기획사였던 SM마저 넘어섰습니다. 창업자이자 열혈 프로듀서였던 JYP에겐 큰 결단이었겠지만 자신의 역할을 줄이면서 JYP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가수들이 더 성장했다니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까요?